요리 전문점이 틀림없습니다. 사장님 여기 곱창 하나요? 사장님 여기 곱창 주세요. 곱창 나왔습니다. 피자잖아요. 곱창을 애타게 부르는 손님들에게 피자가 또 나왔다? 곱창이요 곱창. 럭셔리한 곱창이요. 이건 진짜 곱창의 신세예요. 어머? 그럼 설마 안에 곱창이라도 숨어 있는 건가요? 우와. 그런데 애꿎은 피자를 괴롭혀봤자 나오는 건 파스타뿐.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안에 있네 안에. 하나 둘 등장하는 목격자. 와. 아니, 이건 피자 안에 곱창이 있다. 곱창 파스타. 아이고. 깊은 피자 속 곱창샘 누가 와서 먹나요? 피자 파스타 그리고 곱창의 운명전 만남. 저게 또 일명 곱창 피에스타라고 부른다니 그 특별한 조합에 놀라기 앞서 오묘한 맛이 더 놀랍단다. 곱창의 우아한 변신을 그 누가 욕할 수 있으랴. 탱탱한 면발과 어우러지는 쫄깃한 곱창 그 맛 먹어보지 않은 자는 말을 말라나 몰아나. 면만 먹으면 또 뭔가 이렇게 심심한 거 없지 않아 있는데 또 곱창이 같이 들어가면 쫄깃하면서 또 씹는 재미가 있는 거. 깔끔하고 럭셔리하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소스가 되게 약간 매콤하고 그래서 거부감 없이 느끼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게요. 비법은 소스에 있다니 비밀 간직한 주방으로 가봅시다. 특유의 냄새를 담는 것이 중요한 곱창. 숯불에 초벌한 뒤 올리브유와 마늘을 넣고 볶아 잡내를 확실하게 제거하는데요. 비법 소스 또한 그 역할 톡톡히 해낸다죠. 그때 등장한 비장의 무기. 어라, 이건 한국의 맛 고추장? 파스타의 고추장이라니요? 파스타의 느끼함과 고추장의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추장 소스입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곱창의 변신을 도와줄 양념을 찾은 건데요. 야, 이거 어떤 맛일까요? 아싸한 매콤한 고추장의 파스타? 합칠 맛은 파스타, 피자, 그리고 곱창을 조화롭게 만드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맛있게 생겼네. 그러니까요. 직접 반죽한 후 옥수수 가루를 뿌린 피자 도우도 얹어주고요. 최고급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줘야만 곱창의 럭셔리한 탈바꿈이 끝난다죠. 오만가지 맛이 피자 전할 것 같이 보이네요. 곱창 피자 파스타 나왔습니다. 곱창 피자 파스타. 곱창에 부족한 유산균을 보충해주며 소화까지 도와주는 치즈. 아미노산이 풍부해 면역력까지 높여준다니 요즘 같은 때 더 각별한 궁합이죠. 우와, 나도 먹고 싶다. 숨겨진 곱창 찾으랴, 늘어난 치즈 챙기랴. 정신없이 먹다 보면 피자 한 판은 순식간이라고요. 곱창이랑 파스타랑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먹는